예, 오늘 요한 묵시록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신약 성경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정태현 신부님을 잠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가게 되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공부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듣고자 딱 갔더니 정태현 신부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면 일단 논문 지도 교수부터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 그 신부님하고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논문 어떻게 쓸 것인지 가닥을 빨리 잡는 게 관건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어떤 신부님을 할까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이제 방법론 교수님이 한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이태리어를 잘 모를 때니까 맨 앞에 앉았거든요. 저는 수업 시간 때맨 앞에 앉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그런 모범생입니다.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신부님이 우리가 한 2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름을 이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이름 듣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쭉 듣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또그 시간이 됐는데 교수 신부님이 저보고 딱 보더니 루카야 너 오늘 축일이지 하면서 축일 축하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예? 제 이름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이 또 마침 제 축일이라는 걸또 기억해서 축하한다고 하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분이 가르치시는 걸 보니까 아주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저분을 논문 지도 교수로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그 학기가 아니라 그 다음 학기 때 논문 지도 교수를 뽑는 건데 저는 미리 가서 선수를 쳤죠. 선착순 해가지고 혹시 잘릴지 모르니까 미리 가서 그 교수 신부님하고 아 내가 이러이러한 마르코 복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신부님하고 같이 제가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신부님이 딱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논문 이거 쓰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또 마르코 복음은 다른 교수한테 내가 넘긴다. 너가 만약 나랑 쓰고 싶으면 너는 묵시록을 써라. 묵시록 쓰지 않으면 나는 안 봐주겠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무엇을 쓰느냐 보다도 누구와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정태현 신부님이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거는 그 논문 자체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어느 신부님과 그 지도 교수와 쓰면서 그 교수 신부님이 쓰는 공부하는 그 방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배우면 다른 것을 공부하더라도 이제 낚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낚시 그 고기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묵시록을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은 그 내용은 이제 17장에 나와 있는 창녀 바빌론에 대해서 제가 창녀에 대해서 썼습니다. 창녀. 우리 번역은 지금 대탕녀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썼는데 쓰고 보니까 묵시록이 어렵고 지금도 제가 묵시록에 대해서 뭐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거 공부할 때보다도 이 묵시록 공부하면은 제가 막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 정도로. 그래서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에는 책 읽다가 막 두세 시가 됐는데도 막더 읽고 싶은데 아휴, 어떻게 뭐 이제 주말인데 하면서 막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묵시록은 정말 재밌어요. 처음엔 하나도 모르는데 알면 알수록 묘하게 빠져들고 진짜 묘해요. 그리고 이 천재입니다, 천재.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천재. 막 혼자 이게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수수께끼 푸는 것 같고요.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이 제가 느꼈던 이 재미와 그런 거를, 감동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묵시록 이 책은
예, 아포칼립시스 요한누 해가지고 예, 요한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처음에 이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이 여기 아포칼립시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인데 예, 혹은 이 말을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이 말을 예, 이제 그냥 그 말 그대로 써가지고 그냥 아포칼립스 어포칼립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레벨레이션 계시라는 말을 예, 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지난번 그 김혜윤 수녀님 강의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벨이라는 말은 벨 베일 있죠. 베일 커튼 베일 베일을 이렇게 벗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베일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베일이 이렇게 벗겨졌을 때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계시고 묵시도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일을 벗기다 비밀을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계시라는 말은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천주교에서는 계시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꿈이나 뭐 환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알려준 어떤 그런 전체 계시 중에서도 약간 일부분 그리고 뭐 전체 뜻을 다 갖고 있겠지만 그 일부분을 꿈이나 환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보여줬던 계시의 한 형태를 우리가 묵시로 천주교에서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요한 계시록이라고 했을 때 이 계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계시에 비해서 약간 좁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뭐 대충 이렇게 알아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사자라고 했을 때는 뜻을 전하는 예, 사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묵시록에서 이 묵시라는 말이 나왔고 그 묵시라는 말에서 이런 유해 그 글들을 우리가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특정한 사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그런 글들이 이 요한 묵시록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성경 안에나 성경 밖에나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묵시 문학이라고 하고 그 묵시 문학은 바빌론 이후에 예언 문학과 지혜 문학에서 발전된 겁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예, 여러분들 그냥 아시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쓴 거고요. 예언 문학과 묵시 문학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문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언 문학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사야 예언서 또 예레미야 에제키엘 뭐 그런 것들입니다. 호세아 요엘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수령하느냐 신탁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예언자가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사람들한테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그 인칭을 써가지고 너희는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였다 저렇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한다 아니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그걸 이제 신탁이라고 하죠. 묵시문학은 꿈, 환시, 뭐 어떤 여정 그리고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마치 어떤 그 메시지 전달자가 이제 가서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딱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1인칭 고백 형식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버벅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왕이 다른 나라 왕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직접 그 왕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자를 통해서 전달하죠. 전달하면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마치 그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어쩌고 하면서 그 우리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완전 왕의 입, 그 말로서 그냥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어명이요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명이요라는 말 이후의 말은 왕의 말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언자는 얘기를 하는데 묵시문학에 있어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메시지 수련자는 이사야는 이사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에지케엘은 에지케엘, 이런 식으로 예언자 자신이지만 묵시문학은 주로 과거의 전설적인 영웅들, 그래서 뭐 다니엘, 실제 다니엘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이름을 쓴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해석자, 이 뜻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이냐, 예언자 스스로 그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묵시문학에서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 보여준 것 자체로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근데 옆에서 천사라든가 누가 와가지고 저건 무슨 뜻이란다, 저건 무슨 뜻이란다, 그렇게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사회에 대해서 예언문학은 기존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를 바라시고 뭐 이런 뜻이 있겠지만 그 현실을 고쳐나가야 된다. 묵시문학에서는 현실 고쳐나가야 되는 건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초월적인 자세, 그 시공간을 뛰어넘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묵시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좀 알 수 있어요. 예언문학에서는 인간의 주도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묵시문학에서는 하느님이 그 개입을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실제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묵시문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안적 실제를 강조하고 예, 이 말들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그러는 해서 넘어가고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언문학은 다큐멘터리에 가깝고 묵시문학은 판타지 영화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 뭐 이태석 신부님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영상이라든가 거기서 보여지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걸 이렇게 촬영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아바타, 스타워즈, 혹성 탈출 그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상상의 세계죠. 전혀 다르죠. 혹성 탈출에 나오는 원숭이 실제로 있습니까? 예? 실제로 있어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요즘에 드라마 뭐 하지? 기억도 요새는 하고 드라마도 안 봐가지고 드라마 요새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드라마 이름은 알아요. 왜냐면 밥 먹을 때 아침 드라마 가끔 이렇게 보니까 천사의 선택. 그럼 천사 여러분들 안 보시는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천사의 선택이다. 그럼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뭐 회사 뭐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할 법도 하죠. 예, 존재할 법도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혹성 탈출에 나와 있는 아니면 스타워즈에 나와 있는 우주선이라든가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괴물 같은 그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들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혹성 탈출에서 나와 있는 어떤 메시지, 반지의 제왕에 나와 있는 메시지, 아바타에 나와 있는 메시지, 스타워즈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과를 줍니까 안 줍니까? 실제적인 효과를 주겠죠. 여러분들이 묵시록을 이해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시록에 나와 있는 뭐 수정유리 바다, 뭐 불에 타는 수정유리 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14만 4천 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도성 절반이 뭐 10분의 1이 무너졌네 뭐 메뚜기가 튀어나왔네 뭐 이런 것들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치 혹성탈출이나 스타워즈에 나와 있는 하나의 상상적인 그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게 언젠가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날 것이다. 언젠가 막 그런 것들이 막 메뚜기 떼가 언젠가 막 나타나고 해가 갑자기 딱 깜깜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네? 언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종말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더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것은 다 예.
상상적인 것들입니다. 상상적인 것들. 아까 환시라고 했는데 상상적인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메시지는 실제 우리에게 효과를 갖고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묵시록을 볼 때에는 마치 이런 판타지 영화를 감상하는 것 같이 감상하시면 됩니다. 예? 이 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예? 아니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판타지 영화를 보여줬고 그 영화를 보여준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들이 진리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제가 말한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예언문학의 예가 이렇게 나와 있고 묵시문학의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제키엘은 기본적으로 예언문학이지만 그 중에 일부분이 그 뭐 36장, 37장, 38장이 넘어가면 시작하면서 40장 넘어가면 아주 이제 이 묵시문학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엘서의 일부분, 그다음 즉카리아서의 일부분, 그다음에 이사야서 24에서 27장. 여기서 묵시문학의 어떤 그 형태들이 이렇게 태동되기 시작했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그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장면이고 에녹서, 모세의 묵시록, 모세의 승천기, 11의 신탁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묵시문학이고 그때 말했던 외경, 예. 성경의 책이 아니라 외경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바로 그다음에 그 신약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묵시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저자는 요한. 성경 안에 요한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지만 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도 예루살렘 2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그 도성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열두 사도가 그 새도 예루살렘 거기에서 탁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본문 내용상 에페소에서 파트모스 섬으로 추방된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쓴 것이고 요한복음과 요한서간들도 서간들과도 신학적 주제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요한서간도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같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다음 이 묵시록의 저자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영향을 확실히 받은 예,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아무튼 요한 그 이름을 쓴 것이죠. 사용한 것이죠. 작성 시기는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 박해 상황입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예, 역사적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예, 파트모스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로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 44년, 14년, 117년 이게 이제 기원전 이제 44년 이제 예 그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의 로마의 영역이 뭐 이 정도였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예. 그 다음에 14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치하에는 영토가 이렇게 또 넓어졌죠. 이렇게 넓어졌죠. 이렇게 갈라티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아누스 황제 117년 그때는 이제 이 영국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결국엔 이 여기는 못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쭉 영토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쪽인데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여기 파르티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여기를 못 넘겼어요. 이쪽으로 만약 넘겨갔으면 이제 뭐 인도 뭐 여기까지 쭉 진출했겠죠. 네, 못 넘겼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엄청난 게 큰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에페소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에페소. 그냥 여기가 파트모스 섬입니다. 제가 진짜 예수님 태어났던 뭐 나자렛부터 베들레헴 뭐 나자렛 뭐 예루살렘 뭐 이집트 그다음에 사도 바오로가 했던 뭐 이런데 쭉 거의 다 다녔는데 제가 정말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는데 예, 파트모스 섬을 못 갔습니다.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못 갔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 파트모스 뭐 구글 맵 뭐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장면들 쫙 다 볼 수 있으니까 뭐 안 가도 뭐 눈에 환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파트모스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 내에서 예,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박해입니다.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럼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예,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스메르나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난, 감옥, 죽을 때까지 이런 말이 예, 박해를 암시하는 내용이죠. 나의 충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사는 너희 고을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 그러니까 안티파스라는 어느 신자가 예, 그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것도 박해를 상징하는 내용이죠. 여러분의 현재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이미 박해를 받았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증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 증인 예, 마르티스 마르티리아 이게 증언인데 예, 마터 순교자라는 말에 이 증언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박해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 유배가 된 것이죠. 파트모스라는 섬은 일종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스스로도 이미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추방당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모스에서 유배를 당한 그 중에 환실을 갖게 됐고 그 환실을 쓴 것이 요한묵시록인 것이죠.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이렇게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떠한 박해,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는 어떠한 박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 때에 이미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가지고 베드로 바오로가 순교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비디오로 보셨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죠. 베드로 바오로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제 박해를 당했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예,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이다 이런 것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셈이죠. 어쨌거나 네로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95년경이라고 했는데 95년경 당시에는 황제의 명령에 따른 그 어떤 그 네로의 박해 우리 뭐 신유 박해 병인 박해 이런 식의 박해가 딱 이렇게 어떤 명칭이 있을 만한 그런 뚜렷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 에페소가 있는 그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지역 교육법에 그러니까 이제 수이 레지브스 우띠 이런 말은 뭐냐면 고유의 법으로 법을 사용하라. 고유의 법을 사용 법을 가지고 사용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로마 시대의 그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각 지역은 자신들의 고유법에 따라서 로마 그 제국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암암리의 박해들이 있었다고 이제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학자들이 그런 것들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문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고학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각 지역 고유법에 따라서 박해가 있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페소에서도 파트모스에서 유배당한 그 요한도 아마 이런 박해들을 경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박해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걸 보겠습니다. 박해의 명분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들이 많았고 그 우상들을 따르지 않고 그 야훼 하느님만을 유일신 예수님만을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라든가 거기서 오는 미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신상을 말하는 거죠. 신상, 신전을 말하는 거겠죠. 오히려 마귀들을 숭배하고 예, 그 신상 신전의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죠. 보지도 듣지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목숨,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것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말들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22장 15절 개들과 마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이 말이 결국에는 이게 각각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 열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며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발라함은 발락을 부추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다.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전 에페소 같은 경우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대 불가사의가 뭐 다른 게 있겠지만은 옛날에 고대의 7대 불가사의가 있었어요. 물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중간에 이제 지진인가 이걸로 이제 무너져서 지금은 그 형체만 그 기둥 하나만 있지만 아무튼 뭐 길이가 127m에 뭐 너비가 뭐 66m에 높이가 뭐 18m 뭐 대강 이렇게 아주 큰 신전이 그때 당시에 아주 큰 신전이었고 다른 도시에도 이교 신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 의식도 제우스, 디오니시우스, 아폴로 뭐 등등등등 막 여러 신들 뭐 아무튼 신들이 막 신전들이 막 곳곳에 막 있었죠. 페르가몬 같은 경우는 여기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데 페르가몬 같은 경우는 제우스의 제단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역시 이것도 그래서 아주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영명축일 무슨 뭐 대축일 뭐 이런 거 우리 지금 전례 안에서 365일 중에 그런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그런 게 없겠어요? 오늘은 제우스를 위한 날, 오늘은 아폴로를 위한 날, 오늘은 비너스를 위한 날, 예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막 화려하게 막 뭐 하고 또 뭐 계속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 천주교 신자들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은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외에 황제 숭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 바다에서 이 13장 1절, 그다음 13장 6절을 얘기합니다. 나는 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며 열 개의 뿔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가 뿔이 여리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이 강력하다. 머리가 일곱이다. 마찬가지로 주권 뭐 이런 걸 머리는 주권 뭐 이런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득 차다. 관을 쓰고 있었다. 이 왕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권이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느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처와 하늘에 거처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박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짐승에게는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냐? 예, 로마 황제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은 다니엘서 7장 외경에서 이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뭐 이런 여기에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모습을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런 걸 묘사하기에 딱 좋아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 역사적인 배경을 잘 활용한 거죠. 바다, 지중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로마의 그 통치자들, 로마의 그 뭐 총독들이 배를 타고 올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로마의 세력이 오는 것을 자주 봤으니까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로마 사람들은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요한은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로마 세력들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느냐? 다니엘서라든가 뭐 저 에스텔서, 에녹서, 바룩 2서에 나와 있는 그 바다 짐승 레비아탄, 이걸 연상시켜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서 중첩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거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그 못생긴 미키 마우스를 그려가지고 못생긴 미키 마우스를 가지고 그 못생긴 미키 마우스가 아주 나쁜 짓을 막 하고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도널드 덕한테 그냥 크게 당했다. 이걸 누가 만화로 그렸어요. 아주 시사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 누구를 떠올리느냐? 우리 대통령을 떠올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예, 기존에 있었던 미키마우스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현재 그 현 대통령의 그 이미지에서 우리가 쥐박쥐박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의 그 이미지와 이 미키마우스 이거를 패러디해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서 새롭게 막 시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또 다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작품적인 배경. 이걸 교묘하게 해서 만든 재창출을 하는 거죠. 요한은 이런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잘합니다. 아주 탁월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묵시문학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현재의 그 모습들을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열 개의 뿔 뭐 이런 머리 이런 것들 실질적인 황제들을 그 각각의 그 그러니까 황제 왕조가 있는데 그 일일이 그 황제권 짐승이 하나의 황제권이면 동시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열거될 수 있는 그런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또 사실은 이전에 다니엘서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황제들이 어떠한 그 황제 숭배를 종용했느냐, 아우구스투스 아까 그 통치했었던 그 모습 봤겠지만은 아우구스투스 때도 동전 앞면 뒷면에 황제의 초상화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새겨놓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 이 초상화가 누구의 것이냐?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카이사르라는 것은 그 황제 중에 이름 하나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황제들을 가리키는 그 칭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지도 알 텐데 자기가 신의 아들이 아닌 걸 네, 그런 말을 쓰게끔 하죠. 네로 같은 경우 이거는 네로도 이제 그 순교를 시켰고 박해를 했었고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반대자들을 엄단하고 유다인들과 개종자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황제 숭배 의식을 법적으로 강화했고 법적으로 그리스도교를 금지했었습니다.
이게 나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각 그 수신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황제 신전들이 곳곳에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페소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아우구스타 황제와 여신 로마를 위한 불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광장에 불꽃이 있습니다. 불꽃. 이거는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아요. 끄면 안 돼. 그러니까 꺼질 거면 옆에서 누군가 지켜가지고 계속 이걸 불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불꽃은 뭘 상징하는 거냐?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황제를 상징하는 불꽃. 그 다음에 여신 로마. 로마가 하나의 제국이면서 하나의 도시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신인 거예요. 예? 여신이에요, 여신. 예, 로마의 그 불꽃이 딱 있는 겁니다. 우리 감실등처럼 계속 피어나가는 거죠. 감실등처럼. 그러니까 에페소 안에 그게 계속 있는 겁니다. 플라비우스 왕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이 가문이죠. 그러니까 왕조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바뀝니다. 그 똑같은 로마 황제들이지만. 근데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게 한 가족이에요. 여기가 아버지예요.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 여긴 형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그 후대고, 90년대.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80년대 중반에 계획을 내고 말기에 건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황제 신전을. 예,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 혹은 뭐 플라비우스 황제 신전 뭐 그렇게 말하는 그 신전이 그 유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냥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경유하는 경계장, 시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교 신전이라든가 이런 황제 신전, 황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은 그것들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 에페소 그런 자치 도시 내에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 뭐 추방, 감옥, 투옥, 그 다음에 뭐 박해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이런 불의를 보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느님은 살아계신지에 대한 물음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묵시록을 쓴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이 바빌론은 바빌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얘기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야.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럽고 미움받은 온갖 짐승들의 속을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아주 그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주 그 사탄의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여자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이 마시고. 난잡한 불륜의 술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을 먹어. 야, 먹어. 예. 사람들이 그거 먹고 취하는 거예요. 막 취하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거 먹고 막 취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제국의 상황. 예? 그 영향력. 모든 민족들이 마시고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땅의 임금들이랑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 예,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이 돼 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으며,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고 뭐 이렇게 했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통치를 했고, 우리 친일파처럼 그렇게 통치를 하고, 땅 이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로마 제국에 이제 협조를 잘 해가지고 자기네가 돈 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미국과 협조를 잘 해야 FTA도 잘 하면 누가 사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재벌들이 사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영향력.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미국 말 잘 들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 지역, 우리 소아시아 지역이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 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저기 봤을 때 그 예수님 시대에 보면 헤로데 당원들 있죠. 헤로데 당원.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친일파고 친미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로마에서 건너온 총독이라든가 로마에서 인정받은 왕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다해가지고
로마에 세금도 잘 내고 로마의 법도 잘 따르고 로마에서 경기장을 이런 식으로 지으라면 그것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권을 준다라고 우리나라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헤로데 당원들을 싫어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젤롯. 예? 거기서는 뭐냐? 무장봉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처단하고 엄단해가지고 이 매국노들 다 죽여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친미 반미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도 그렇게 아주 강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럴 때는 여기는 아예 그냥 식민지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그 여자가 남에게 한 것처럼 되갚아줘야 해라. 그 여자의 행실로 갚아주고 갑절로 갚아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준 자리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주어라.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주어라.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누구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우리가 전부다.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로마가 얼마나 그때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온갖 향나무, 온갖 상하 공예품, 그리고 매우 값진 나무, 구리, 쇠, 대리석,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마차, 노예, 포로. 지금 이 말들을 열거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그 풍성한, 그 풍요로움, 그것들이 주는 유혹,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결국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한을 주었으므로,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짐승은 아까 그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고 했죠.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로마 황제가 최고다, 로마 황제가 하느님이나 다름없다라고 믿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자체가 여신, 대아로마, 여신의 이름으로 숭배가 됐습니다. 로마 자체를 여신으로 여기고 숭배를 하는 것이죠. 박스 로마나, 여기 들어왔죠.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말을 잘 듣고 로마에 경배하고 로마의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 집 짓는 방식도 다 로마 스타일로 다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역은 안전해. 예? 제주도에 미군 기지를 지어야만이 모든 걸 다 아메리칸 스타일. 예? 예? 우리 시장 경제도 다 아메리칸 스타일. 금융도 아메리칸 스타일, 보험도 아메리칸 스타일, 병원도 아메리칸 스타일, 다 미국 스타일로 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중국이 쳐들어오거나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미국한테 잘 보여야지, 미군이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박스 아메리카나 아닙니까? 중동에서도 중동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 뭐 어디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미국이 와서 도와줘야지 우리가 이걸 다 해.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돈 많네. 예?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미군 들어오는 거 그 돈 다 우리가 내는 거 아시죠? 예. 다 내는 겁니다.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매춘하고 뭐 도시 범죄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 미군 기지 관련돼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잠깐 보고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들여다볼수록 그 거기서 나와 있는 그 안 좋은 그 상황들이 너무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아주 막 보면 볼수록 그걸 막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군만대 이거 하는 게 예, 김일성 말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 그 뒤에서 김일성이 막 조종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한테도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왜 막 그 김정일 말 듣냐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 용산 같은 경우도 그 용산 그 미군 기지 있어가지고 자기나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데 옮기니까 철수한 거지만 철수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철수 안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철수를 한 거 아닙니까? 지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로마가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 식민지 내에서는 로마의 말을 들어야 된다. 로마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 로마가 어떤 로마냐?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를 종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렇게 박해받으면서 그 로마 그 거대한 그 세력 앞에서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제국의 번영이 주는 매혹에 의해 하느님이 보장하는 삶의 확실성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보장해주는 삶의 확실성을 믿게 될 위험을 갖게 된다. 제가 그 이번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이제 강정에서 우리가 성모의 밤을 했어요. 강정에서 성모의 밤. 강정의 성모의 밤을 이제 우리 본당 약 280명, 서귀포 성당 한 50, 60명, 그 다음에 이제 중문 성당 한 120명 정도 해가지고 480명. 우리 본당 주관이고 이제 중문 성당에서 협조하고 서귀포 성당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480명이 강정에서 미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찬성 반대 떠나고 그냥 일단 강정의 우리 이웃이 되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일독서를 뭐를 했냐면은 12장, 묵시록 12장, 여인. 여인이 있는데 용이 여인을 이렇게 막 괴롭히는데 그 여인이 아기를 갖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 그거를 이제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교회 전통상 이제 또 성모님을 또 상징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용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고통받는 곳에 항상 계신다. 성모님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런 해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독서를 읽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강정의 고통에 대해서 성모님은 모른 채 하지 않고 강정의 이웃이 되셨을 것이다. 우리도 강정의 이웃이 되자. 뭐 그런 메시지였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 용, 그리고 용이 주는 짐승,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주는 그 박해 상황과 그 불의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고난을 받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인데, 성모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 그 박해 상황,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진리와 정의가 이렇게 제국주의, 이 정치적인 논리, 군사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막 짓밟혀 있는 모습하고 이 묵시록 12장하고 저는 아주 깊이 영향이 그 연관이 있고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묵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들이 상당히 커요. 아주 재미있어요. 구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10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